준비한 대로 경기는 잘 됐고, 경기를 주도하면서 경기를 했고, 많은 찬스를 만들었는데, 좀 추가골을 성공시키지 못해서, 그러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가서는 세트피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세트피스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해서 좀 아쉽고요. 우리 선수들은 오늘 최선을 다했고, 또 그동안 경기 출전을 많이 하지 않은 선수들,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 거참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경기였고, 단지 하나 마무리가 승리로 안 됐다는 부분이 하나 좀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8월에 5경기가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고, 체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하는 그런 날씨나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선수들이 좀 활동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냈고 또 승점도 많이 쌓았고요. 9월 접어들면서 마지막 라운드 경기 4경기가 중요하고, 이 젊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기동력적인 부분들은 앞섰지만 좀 세밀한 부분에서 좀 경험 있는 선수들보다는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볼 소유하고 공격 만드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고참 선수들이 낫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특히나 부산은 수비 라인이 상대적으로 조금 중앙 수비가 느리고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뒷공간을 적극 공격을 하려고 했고요. 상대를 많이 뛰게 해서 빌드업, 전환 플레이를 원활하게 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공략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경기에 임했고, 그래서 고참들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오늘 공격 과정에서 찬스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정 선수가 해결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팀이 공격 작업을 계속 훈련을 해서 우리 팀이 골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기성용 선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진짜 오랜만에 다시 상암에서 FC 서울 유니폼을 입고 뛰게 돼서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고요. 관중분들이 안 계셔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행복했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가 사실 공식 경기를 뛴게 상당히 오래됐고요. 스페인에서도 사실 뭐 10분 정도 경기를 뛰었지만 그거는 사실 경기를 뛰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뛴 경기가 이제 거의 뭐 1년이라는 시간이 됐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단시간에 그게 마법처럼 되진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팀에게도 그렇고 제 자신에게도 최대한 누가 되지 않고 급한 마음 갖지 않고 천천히 하고 싶은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팀 상태가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 가운데 있고요. 제 포지션에도 지금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선발 출전이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뒤에서 됐든 어느 자리에서 지금 팀이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는 게제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게뭐 마법처럼 돌아와서 바로 골 넣고 바로 좋은 활약하면 뭐 저도 상당히 좋겠지만은 사람이 몸 상태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욕심을 많이 비웠고요. 감독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또 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것에 최대한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파이널 라운드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사실 몇 경기가 남지 않았고요. 그중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원하고 하는 경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수원과의 경기는 상당히 서울팀에게는 참 의미가 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있을 때 11년, 10년 전에 그때 상황과는 많이 지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K리그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고 또 사실 저희들의 지금 순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순위가 좋지 않은 대로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선수들도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만약에 상위 스플릿을 한다고 했을 때 승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이제 10년 전, 11년 전 그때에 항상 수원하고 했을 때는 훨씬 더 긴장감이 컸고 K리그에서 라이벌다운 그런 매치였는데 뭐 아직은 저도 이제 경기를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은 무관중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더 특별한 그런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유한 선수가 나는 PK를 차라고 PK가 나는 PK를 차라고 했는데 뭐 저는 생각이 없었고 요한이가 차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제 뭐 PK는 취소가 됐지만 일단은 저는 최대한 이렇게 뭐 지금도 그렇고 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항상 지금 저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네,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너무 팀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저의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당히 지금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뭐 아까 슈팅 장면에서도 이제 뭐 울산전 이후에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컨디션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고 몸 상태도 괜찮았고 그게 들어갔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경기장 안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팀에 엄청난 기여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주어진 것에 선수단에게도 그렇고 또 팀에게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조금 조금씩 더 경기력적인 부분은 더 많은 슛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패스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여기서 만족하고 또 다음 이제 수원전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대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